자, 철마 멘탈 개업함에 이 하우스 키를 이만큼 덮었던, 손 보이나요? 이만큼 덮었던 칸나입니다. 지금 잘라가지고 여기에 말리고 있는데, 칸나를 이쪽으로 한 줄로 심고, 저기도 한 줄로 심어가지고, 조금 이렇게 가림막 효과도 있고, 또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했는데, 자세히 한번 보세요. 이게 구근이 어느 정도로 튼실하게 되었냐면, 저희들이 이거를 해마다 구근을 캐가지고 보관했다가 봄에 새로 심거든요. 이걸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그대로 올라오는데 얼지만 않으면 좀 약해져요. 그래서 이거를 구근을 채취해가지고 뿌리 나눔을 해가지고 심으면 이 한 촉에서 이렇게 계속 자체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. 엄청나게 많죠. 이게 한번 보세요. 이 전체 다. 제가 한번 캐볼 테니까. 이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관할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집사람이 이거를 또 난리야 하고 이걸 좀 판매를 하자. 그런데 판매를 하는데 이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좀 싸게 드린다고 해요. 그래서 혹시 농장이나 마당에 칸나 색깔이 되게 예뻐요. 빨갛게 키는 또 이만큼 올라오고 이게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싸게 드린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와, 이게 땅이 이쪽은 야문 땅이고 요 뿌리 안 상하려고 제가 경계를 좀 넓게 이렇게 파니까 안 파지네. 와, 자, 사보러 이거 안 돼가지고 이 삼지창, 삼지창인데 네 개면 사지창이죠. 야, 역시 이게 좋네. 이게 이게 뭔가 블루아이스 이거 땅에 심어야 되는데 이거. 와, 이거 한번 보세요. 우와, 엄청난 한 덩이가 이렇게 웅장하게 올라옵니다. 뿌리를 안 상하게 하려고 제가 이걸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올라왔죠. 먼저 제가 들어볼게요. 우와, 야, 정말 엄청나다. 이건 이 상태로는 흙을 털어야 돼요. 자, 이제 한번 보세요. 이렇게, 와, 너무 좋다. 이걸 촉을 나누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심을 수 있습니다. 이걸 지금 제가 하나 캤는데 이래요. 자, 그 옆에 것도 한번 캐볼게요. 뿌리가 완전히 멋지게 내려 있습니다. 무거워서. 와, 정말 단단하게 지금 뿌리가 내렸죠. 흙을 좀 털어야 돼요. 네, 집사람은 이거를 또 이대로 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이게 어디에 이 무거운 걸이 됩니까? 이렇게 나눠지는 거요. 요거를 여기다 심으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덩이가 번지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칸나 구근입니다. 이걸 보세요. 이게 당기면 이렇게 나눠져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 뿌리가 최대한 안 상하게 흙을 좀 털고. 가에서부터
이야, 이거 정말 정말 이거는 야물다. 보이죠,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 있는 놈들이. 이야, 이거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촉이 다 따로 있잖아요.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 또 이렇게 쫙 올라와 가지고 번져요. 이 칸나는 뿌리 나누기는 쉬워요. 이건 이 상태로 심으면 완전히 크게 번져요. 쟤들 칸나를 몇 년 키우다 보니까 재밌어요. 얘들 몇 포기만 심어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번식합니다. 이건 이대로 그대로 심어도 될 것 같아요. 이놈도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. 좋죠, 이런 거. 와, 진짜 좋다. 이거는 막 그대로 하나 심어버리도 완전히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. 작품이에요, 작품. 와, 정말 좋다. 자, 금방 두덩이 캤거든요. 뭐 캐는 김에 다 캐보겠습니다. 심을 때만 있으면 이놈을 심어 놓으면 보통 8월 달에 꽃이 피거든요. 좀 빠른 애들은 7월에 피는데, 그러면 8월 달에 해도 8, 9, 10, 11, 4개월 동안 꽃이 빨갛게 피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관상용으로 정말 멋진 이게 꽃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백일홍 그 배롱나무보다 꽃이 더 오래 피어 있습니다. 와, 멋지다. 오케이, 세 덩이 받고. 올 봄에 저렇게 구건 나눈 거를 작은 걸 심은 놈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. 와. 이 정도면 칸나 부자입니까? 칸나 부자? 우와. 와, 많아도 너무 많다. 이러다가 칸나 팔아가지고 재벌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이 칸나를 여기뿐 아니고 웅천에도 심었거든요. 웅천에도 심었는데 한 포대 담아왔어요. 근데 거기도 아직 다 못 캤습니다. 그래서 집사람 이거를 싸게라도 좀
팔자 이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촬영하면서 지금 판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이제 다 해가는 것 같아요. 야 이거 정말 작네. 근데 우리 심을 때 원래 요거 심은 것 같아요. 작게는 거 이런 거 심었는데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. 아 이거 정말 큰다. 이거는 그냥 이거 9번 팔아도 1년 먹고 살 거 되겠는데. 안 먹느냐고? 먹죠. 1년 먹는다니까 굶을 거냐고 물어봅니다. 우와. 이야, 이거 은근히 이거 쭉쭉 찢는 느낌이 좋은데 이거? 응? 요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저기도 남았는데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거만 해도 엄청나요. 이거 정말 꽃 예쁘고 잘 자라요.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잘 관리를 해가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놈들을 스티로폴에 넣어놨다가 얼지 않게끔 보관해 가지고 내년 봄에 심으면 얘들은 뭐 병충해도 안 하고 정말 잘 자랍니다. 그래서 강력히 권합니다. 칸나를 한번 심어보세요. 아주 즐거움, 힐링이 될 겁니다.